여러분의 화려한 외출 새 식구를 맞이했다. 10대들의 우상 소녀시대, 10대들의 우상 가요계 요정 소녀시대, 전격 고정 출연. 새로워진 화려한 외출을 위해 소녀들이 나섰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박경림의 화려한 외출. 지금 시작한다. 깜깜해 보이지가 않아. 네 앞에 서는 길 끝을 알 수 없어. 지친 내 삶에 사랑마저 울어. 뭐 하나 멈춰. 브라보. 대단해요. 걸리면 뭐든지 한다 막무가내 토크쇼 박경림의 화려한 외출. 드디어 시즌 2를 맞이했습니다. 와우. 네, 와우. 아 진짜. 누구 시즌 근데 뭐 좀 바뀌었네요. 많이? 많이 바뀌었죠. 일단 뭐 잘릴 것도 잘리고 정리 뭐 깔끔하게 딱 돼서 좋습니다. 아니 오프닝 첫 멘트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거 뭐 막무가내 뭐 좀 걸리면 뭐든지 한다. 막무가내 토크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 그걸 좀 짜야 돼 잡는 겁니까? 아, 그렇죠. 막 가겠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토크쇼의 막장을 보여주는 화려한 외출. 오늘 말이죠. 예. 국내 최초 남장쇼가 펼쳐집니다. 남장쇼? 남장쇼. 저는 난장쇼라고 알고 뭐 어떻게 또 난장을 피나. 난, 네? 깜짝 놀랐잖아요. 남장쇼. 네. 에휴, 너도 다음 주 못 보겠다.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말 안 할게요. 이제는 계약서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매회 저희가 살얼음 판으로 가겠죠. 오늘 남장쇼에 심사를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최고의 남자 오현웅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패션 모델 오현웅입니다. 네, 오늘 MC 박경림 씨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뭐냐 여러분들 MC 박경림 씨와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일곱 글자인데 우성민 장동영이 힘들어? 6시구만 거요? 네. 뭐 대회에서 1등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대회가 1등이요? 네. 글쎄 그건 뭐 모르는 척이야. 본인이 해놓고 어? 아 대회에서 1등한 적 없으세요? 네 잘 대회에서 1등한 적이 없구나. 잘못 조사된 건데 어찌됐든 간에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모델인데 실감하세요? 아 아직까지는 그런 말은 좀 제가 받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직은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뿐이죠. 겸손. 야 자세가 지금 꽃미남 선발 대회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론 외모나 옷도 보되 자신감 있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저는 그러면 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 워킹이랑 끼를 한번. 저는 끼. 어머 어떡하니? 지금 가셔도 돼요. 제가 볼 때 진정한 사나이라면 남자는 포스입니다. 포스. 예 나오는 그 내면의 깊이 그런 상대방을 그 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 오늘 다음 주부터 못 보겠다. 생일이라고 오래되겠더만. 큰일이네. 뭐 말씀하시기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생일 받은 취급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꽃미남 선발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리면 뭐든지 한다. 막무가내 토크쇼 박경림의 화려한 외출. 새로워진 화려한 외출을 위해 소녀들이 나섰다. 시선 집중 바지 만발 소녀 소년이 되다. 소년으로 변신한 소녀들의 모습 전격 공개. 과연 소녀시대 최고의 꽃미남은 누구일까. 네, 꽃미남 선발 대회는
1등을 하신 분은요, 여기 계시는 탑 모델, 오현웅 씨와 함께 피날레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립니다. 와우! 오, 피날레. 예. 여장남자입니까? 그렇죠. 여장남자입니다. 옛날에 보면 그. 아, 저 남장 여자죠. 그쵸. 남장 여자죠. 예. 정신 안 차립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꽃미남 선발 대회 첫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참가번호 1번 소녀시대 명랑공주 수영.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의 긴 머리, 톡 뽑히는 핑크색의 체크무늬 바지, 화이트 컬러의 롬픽한 블라우스. 수영의 컨셉은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의 소천사 테리우스. 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의 영원한 수호천사 테리우스입니다. 테리우스. 네. 지금 봤을 때는 아마데우스 같은데. 잘하네요. 테리우스야. 근데 좀 남성보다는 좀 깜찍 발랄한 느낌이 더. 아, 그래요? 아닌데. 소녀시대 노래를 남자 아이돌처럼 한번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스쳐가는 얘기뿐인걸. 이렇게 하니까 대학교 우아한 사람 같잖아요. 의상도 그렇고. 약간 꽃미남 포스가 좀 느껴지네요. 네, 꽃미남. 네. 예쁘죠? 네. 남자들은 여자보다 이런 거 할 때도 편하고 좋겠다라고 뭐 느낀 거 있나요? 그 옷을 아무 데나서나 벗어도 되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벗으셔도 되는데. 아, 여자들도 그렇게 해도 돼요.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남자도 그냥 어무선선으로 후딱후딱 잘 갈아입잖아요. 특히 그 상의를 벗어도 좀 부끄럽지 않는다는 게. 외화에 나오는 남자 아이를 따라해보겠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분명히 경미만이 죽어있었어요. 경미 누나는 도대체 누가 죽일 거죠? 연구인가요? 연구야 뭐예요? 참가 번호 1번 소녀시대 흑진주 유리. 블랙앤 화이트 색상의 조화, 깔끔하면서도 슬림한 화이트 셔츠, 타이트한 앞스커트로 시선 집중. 유리 컨셉은 중성적인 매력이 펄펄 풍기는 커피 프린스의 유는혜. 머리가 간지러운 불량한 종업원이죠? 아, 사장님 시켜서 일단 이거 좀 드세요. 보니까 무거워서 내려놓는 것 같은데. 네. 머리가 많이 간지러우신 것 같은데. 아, 사장님 시켜가지고 와. 이런 거 못하는데. 남장을 했을 때 본인이 평소에 그리던 이상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뭐 이런 스타일도 좋고 뭐 저런 스타일도 좋고 그냥 다 좋아요. 오빠 같은 스타일만 아니면 뭐. 본전도 못 건져 집어내놓고. 남자가 돼보니까 어때요? 아, 뭐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여자예요. 저 여자예요. 아, 좋습니다. 그 톤으로 소녀시대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아, 노래? 무슨 노래? 사장님 시키면 하긴 하는데, 아, 그냥 일단 해볼게요. 아, 어린아가 노래해줘요. 아, 못하겠다, 진짜. 아, 어린아가 노래해줘요. 아, 못하겠다, 진짜. 아, 잘 못하겠어요. 아, 유리씨! 참가 번호 3번. 소녀시대 꼼꼼한 리더, 태연. 여유 있는 느낌으로
트렌치 코트, 스타일리시하게 살짝 걸친 머플러, 패셔니스트들의 필수 아이템인 물태 안경. 태연의 컨셉은 한국과 일본의 여심을 사로잡은 윤사마. 참 어디를 남장을 했단 말입니까? 자, 자리로 회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굉장히 민망해하고 있어요. 네, 거짓말해요, 지금. 태연입니다. 연사마라고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연사마 씨, 지금 본인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만약에 지금 남자로 태어나신다면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지금 진짜 남자다. 군대에 가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얘기가 남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릴까요? 그럼 지금 가! 지금도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좀 만약에 제가 된다면 지원해서 가고 싶어요. 아, 진짜? 가서 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야? 총 쏘는 거? 총 쏘는 거. 제가 볼 때 세단 안에 탈행합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배용준 씨의 매력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인자하고 편안한 웃음? 그러면 그 인자하고 편안한 웃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술 먹은 것 같아. 참가 번호 4번 소녀시대 황력성 써니. 귀엽게 묶어올린 머리, 목에감아 세련됨을 강조한 두건, 강렬한 레드 티셔츠로 시선 집중, 빅사이즈의 힙합 바지를 멋스럽게 조화. 써니의 컨셉은 반항적이지만 깜찍한 힙합 보이. 오, 써니! 오래 기다리셨죠? What? 왜요? How do you feel now? Yeah. 뭐라 물어보는 거야?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Very good, yo. 한국말로 하니까. 아니, 저거. What's your concept? What? 오늘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 Oh, yeah. Oh, yeah. Yeah. Very good, yo. Very good. Very good 밖에 모르시는데. What's your job? Oh, yeah. Job. Job. Yeah. 본인 소개를 랩으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Yo, yo, mic check, 1, 2, 3, yo. 1, 2, 3는 뭡니까? 사실 옆에 1, 2, 3 있습니다. 스키파. 삐끼 삐끼. Yo, yo, listen up. 넌 얼짱에 몸짱, 게다가 짱나게 짱신. 그러나 나 부럽지 않아, because I'm have 배짱, 배짱, yo. 배짱, 와! 야, 제가 배짱 아닙니까? 그래요. 배짱. 남자분이 지금 되셨는데 되게 기분이 좀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예. Very good.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을 때 어떻게 대시하실 것 같아요? 난 뇌과 춤으로. 길에서요. 길에서 춤추면서. 자, 그러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앞에 나타났다. Yo, yo, what up, girl? 난 네가 마음에 들어, yo. 굉장히 진짜 힙합 보이 같은. 남자로 태어난다면 어느 그룹의 멤버가 되고 싶어요? 드렁큰 타이거. 드렁큰 타이거요? Yeah. 그러면 very good, yo. 그러면 드렁큰 타이거 노래 중에 한 소절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잔을 위로 come on, 머리 위로 come on, come back to my 세상, yo, everybody come on, yo. 와우! Yo, 오늘 기분 very good, yo. 감사합니다. 와우! 입장 바꿔서 세 분을 여장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 여장 많이 해봤어요. 아, 진짜요? 근데 멀쩡한 여자를 한 번 안 해봐가지고. 솔직히 제가 남장으로 나갔으면 꽃미나님 뭐 음성 변조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좋다, 이런 거. 아, 잠깐만요, 7번이에요.
참가번호 5번 소녀시대 댄싱 퀸 효연. 앙증맞은 모양의 모자, 옷깃이 목까지 올라오는 세련된 차이나 컬러, 절제된 강한 색상의 차이나 의상. 효연의 컨셉은 깜찍발랄한 중국 왕자.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 본인 좀 설명을. 니샹칸워 강시마. 강시마. 도시. 강시마. 야. 도시 중국 최好的 美男子. 오. 뭐라는 거예요? 저게 뭐 우리 프로 능력도 없는데 저렇게 외국인이 나오시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중국말로 인사 좀 부탁드려요. 好. 大家好，我是少女时代的孝渊。 请多多鼓励你们好. 오, 이런 게 점수에 어떻게 좀 플러스가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컨셉에 맞는 영동적인 포즈나 춤 같은 걸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소림, 소림 무술. 오. 만약 지금 소녀시대 나머지 멤버들과 미팅을 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여자는? 그 소녀시대 아홉 명 중에. 아홉 명 중에? 아 본인 빼고요. 여덟 명 중에. 스물스물 넘어갈라 이러네. 막내 서연. 서연. 되게 여성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남들 챙겨주는 그 마음 씀씀이도 정말 크고. 매력이 아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서현 씨랑 연애를 하겠어요? 결혼을 하겠어요? 연애. 연애. 결혼 상대자로는? 여덟 명 중에. 아홉 명 중에라면 안 돼요. 여덟 명을 이 문자 갖고 아홉 명 중에라고 하시네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여자로서의 매력은? 여자로서의 매력은 정말 많죠. 네, 자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그, 들어가지 말고요. 저쪽 옆으로 뻗쳐주세요. 참가번호 6번 소녀시대 보석보다 빛나는 티파니. 베이직한 색상인 블랙으로 올 코디. 심플한 디자인의 충절모로 완벽한 매치. 티파니 컨셉은 복고풍 모던 보이. 전라도를 주름잡고 있는 모던 보이를 변신한 티토깡이라고 합니다. 티토깡. 아 우리 티토깡 씨. 그럼 전라도 사투리를 좀 만들어 볼 수가 없어요. 전라도라고 했어요? 전라도. 아, 좀 전에 전라도에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아, 거시기 그게 뭐야? 아따. 모르겠다. 많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잘한 것 같아요. 야, 많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잘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심사위원 최초로 엎드려 뻗쳤네. 내가 남자라면 이분이랑 사우나에 한번 같이 가고 싶다. 비열한 거리를 봤었을 때 조인성 씨. 조인성 씨. 꼭 가고 싶다. 뭐 보라고? 자. 참가번호 7번 소녀시대 귀염둥이 막내 서현. 핀 자켓으로 가방 남성미 강조. 비스하게 쓴 모자로 신기한
개성으로 승화. 사연의 컨셉은 카리스마로 하늘을 점령한 파일럿. 옷은 왜 이렇게 걸친 거예요? 멋입니다. 아... 요즘 유행합니다. 한번 입어봐 주셔도 될까요? 누구 갖다 주려고 그러는 줄 알고. 입으면 멋있습니다. 오, 멋있네. 남자로 태어난다면 내가 얘랑은 안 사귀겠다. 글쎄요. 소녀시대를 싫어할 만한 남자가 있을까요? 오. 자, 좋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이 대답이 과연 그 우리 심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려한항공 기장 서현입니다. 우리 항공기는 지금 오전 11시 59분에 출발하여 어딘가로 언젠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럼 편안한 항공 되시길 바랍니다. 어색합니다. 네. 아. 네, 우리 막내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저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승민 씨 점수를 봤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치 1점을 줘요. 아니 거의 다 1점이에요. 참가 바로 8번 소녀시대 카리스마 제시카. 넓은 모자, 쌤으로 된 에스니컨 느낌의 조끼, 몸이 피드되는 청바지로 섹시한 선사. 제시카의 컨셉은 터프한 카우보이. 와우! 우리 제시카 반갑습니다. 예. 1980년도에 최고의 총잡이 제시카입니다. 간단하고 명료해요. 네? 80년생이에요? 어쨌든 간에요. 80년대 그 최고의 칼잡이. 네. 안정잡이. 정신 안 차리지 정신. 아, 칼잡이 막난이죠. 네. 그리고 총잡이. 아, 되게 멋있으세요. 저 엎드려 뻗치시니까 아직도 앉아 있네. 아, 진짜 네. 자기 마음을 전하지 말고. 네. 공원 같은 데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을 때 불량배들이 나타날 때 있어요. 아이, 그림 좋은데. 맞아. 어? 이럴 때 자기 여자친구가 무서워해. 오빠 어떻게 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도망은. 어떻게 도망할 폼인데. 야, 나도 무서워! 어? 남자 입장에선 제가 싸워야죠. 오. 제가 제 여자친구를 지킬 거예요. 어. 그림 좋은데 이러면 뭐라 그래? 아하, 그림 좋은데? 이리 와봐. 아, 그래. 뭐 솔직히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키싱유 부를게요. 키싱유? 제시카가 그럼 키싱유. 그대와 발을 맞추며 걷고 너의 두 손을 잡고 네 어깨에 기대어 말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걸걸하네요. 네. 아니 뭐 높은 점수예요. 걸걸해요. 네. 잘 봤습니다. 이거를 공개하는 순간 야 장동민 끝납니다. 아니 이거 왜 그러세요? 컨셉을 적어놨지 않습니까? 예예. 예. 유리 옆에 양아치.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채점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채점 결과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레스토랑 같은 데서 피아노도 치면서 12시 땡 할 때 저한테 프로포즈를 해주는 꼭 만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벌레면 뭐든지 한다. 막무가내 토크쇼 박경림의 화려한 연출 시즌 2. 와우.
지금 TV를 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그렇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멋있는 꽃미남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안녕하세요, 소유시입니다. 오, 좋다. 아우, 하여튼 뭐 소년시대. 왜 젊은 웃으세요? 해리우스 저기 모차르트 같아요. 오늘 경림언니는요, 침대 CF에 나오는 할머니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침대. 고맙습니다 진짜. 저기 제시카 왜 그래요? 아, 제시카는 꼭 나중에 웃더라. 이제 웃는 거예요? 네, 이제 웃는 거예요. 저희가 재밌는 앙케이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여장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연예인 베스트 10을 준비해봤습니다. 와우.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성스럽다 이런 얘기. 아, 그러면 여성스럽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움직이지 말고 저희 취재해야 되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숙이에요. 이 정도면은 먹어준다니까요. 근데 이분은 머리는 어떻게 그냥 해도 아줌마 같으니까. 아, 지금 특별히 여장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승숙이에요. 상당히 짧아요. 예? 아, 제가 저는 어릴 때 공부하느라고 키스를 많이 못 해봐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그럼 뭐 연기 수업에 발음이 좀 안 되면 뭐 키스하고 들어와서 발음하고 그러나? 오늘은 남자니까 이런 얘기 들어도 돼요. 보여줘요, 보여줘요. 아, 그죠? 네, 연기 수업 하러 가자. 여장이 잘 어울리는 꽃미남 베스트 10. 먼저 10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강동원 씨예요. 아, 강동원 씨 사진, 여장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쁘다. 눈이 이쁘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진짜. 잠깐만, 근데 강동원 씨가 10이에요? 그럼 그 위로 어떤 분이 있다는 얘기야? 태연 씨 평소에 강동원 씨 팬입니까? 네.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로? 제 이상형이에요. 아, 진짜로? 그러면 우리 태연 씨가 강동원 씨가 지금 보고 있다 생각하고, 왜냐면 이걸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걸리다 보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많이 트니까.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직 만난 적도 없는 분한테 사랑한다고. 9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어. 봤어. 오, 미키 유초.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이렇게 여장을 안 해놔도 그 모습을 봐도 되게 이쁘신 것 같아요. 좋아. 너무 좋아요. 되게 깨끗하고. 근데 또 희한한 게 무대 위에서 정말 남성스럽고. 네. 카리스마 있고. 네. 맞아요. 8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는요. 야. 좋아요. 섹시하게 생긴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하니. 뭘 해도 좋아해도 좀 요염해요. 유리씨, 유리씨도 누구 팬이에요, 평소에? 저요? 송승복씨. 네. 어? 아, 송승헌씨. 네. 송승헌 오빠? 좋아해요. 저는요. 데니스예요. 데니스. 네. 영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뭐야? Hello Dennis, I'm Tiffany and I'm a very big fan of yours and I hope to meet you soon. 아, 보고 싶다고. 요. 써니도 영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데니스한테. 네. Oh, very good. I love you.
다음에 우리가 막내 이상희 뎁. 어? 조니 뎁이요? 항상 올리 원이에요. 올리 원이 맨날이에요. 도우미가 필요한데요? 애자야. 아 그러면 우리 그 서현 씨가 우리 말로 말을 하면 티파니가 옆에서 통역을 뭐라고 해야 되지? 조니 뎁 씨. 조니 뎁. 저는 소녀시대 서현입니다. I am 서현 from Girls' Generation. 평소에 너무너무 팬이에요. And I've always been a big fan of yours. 캡틴 잭 스페로 정말 좋아합니다. And I really really like Captain Jack Sparrow. 소녀시대 많이 사랑해주세요. And I hope you like our group Girls' Generation. I love you. 조니뎁씨 보셨죠? 조니뎁씨요. 저는 정우성. 정우성 씨. 야, 정우성 씨 너무 멋있죠. 당구장에서 정우성 씨 만난 거예요, 제가. 어, 포켓볼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때가 누구한테 걸린 거예요. 어. 딱 봤더니 정우성 씨인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정우성 씨한테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정우성 씨도 그냥 씩 웃으시면서 아유 저도 팬이에요 그러면서 예의 바르게 그래주시더라고요. 멋있죠.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아니, 얘기 듣기로 다른데? 정우 씨가 처음으로 이 큐대를 들었다고. 자, 우상이 오빠. 자, 뭐야 얼굴 빨개지는 거 지금. 야. 정우성 씨가 이걸 또 보고 계시니까. 아, 네. 걸릴 수도 있거든요. 아,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서 그렇죠. 다른 분은 이렇지 않아요. 정말 좋아합니다. 꼭 만나뵙고 싶어요. 저 수줍어 하는 모습 좀 보세요, 제시카. 자, 7위 공개합니다. 꽃미남 베스트 10. 김희철 씨. 정말 여자를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약간 손짓이나 행동도 평소에 되게 여자 같지 않아요? 옷 입는 스타일도. 신혜씨. 아, 이번에 우리 써니?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베리 굿. 여기요? 조인성씨. 조인성씨. 아. 어떻게. 영어로. 어떻게? 네? 조인성씨한테 왜 영어로 말해요? 이상형이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조인성씨 이거 보십니다. 왜냐면 조인성씨가 화려한 애출을 즐겨보시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예. 언니 얼굴 좀요. 이미 방송 나갔고요. 효연씨 이런 의상 입고 누굴 전화하고 말하기 참 쑥스러운데요. 네, 저는 규정씨요. 규정씨요? WS501에? 그니까, 이, 실제로 한 무대 위에서의 눈빛이 다르시더라고요. 멋있고, 참 예의 바른 청년이에요. 네, 그리고 전 그 모습에 참, 프로답다 해가지고. 규종 씨한테 한마디 하세요. 창피한데? 네, 디비디비디비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나중에 만나면 인사해요. 네. 규정 씨 만날 때 꼭 그렇게 입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규정 씨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동생들 너무하네 진짜. 어? 우리는 뭐요? 어? 뭐예요? 그래도 뭐 행여나 하나 나올까 싶어요. 아니에도 여덟이나 있으면은. 왜 어? 이렇게 된 거 인기 투표 한번 해봅시다. 지구상에 남자의 둘밖에 없다며. 자 그러면 우승민 씨 좋아하시는 분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여섯 표입니다. 들어도 또 들 수 있으니까. 아,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장동민 씨. 좋아하시는 분, 하나, 둘, 셋. 저는 평소에 이렇게 소리 지르시잖아요. 그럴 때도 되게 짜릿해요. 아, 하나 질러주세요. 야! 소리를 질러서 좋다니 나는 그런 소리 처음이야! 6위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장이 잘 어울리는 꽃미남 베스트 10 6위입니다! 조인성 씨 나와요. 조인성 씨 오셨다 오셨다.
그렇죠.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할 것 같은데. 마치 소리 지를 것 같아. 저는 실제로 중학교 때 머리를 커트로 거의 3년을 다녔거든요. 2년 반을. 근데 그때 다 제가 남학생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 그래요?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도. 오. 자, 그러면. 와. 너 그렇다고 와. 표정을 그렇게 줘야겠니? 너 아까 신대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모차르트 같은데 어떻게 아무리 봐도 맨 차단 쬐고 침대 쓰면 뜨고 그럼 어떡해요? 자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 언니가 지금 시대 침대 안 보고 있었으면 너 오늘 화장실 못 보냐 자 그러면 4위 4위 정유씨 오, 진짜 여자 같다. 너무 이쁘다. 제주신 줄 알았습니다. 오, 제주신은 닮았어요. 코 라인이 정말 이쁘시다. 우리 소녀시대는 프로포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분위기 좋은 양 바 같은데 여느 때처럼 그냥 차나 한잔 마시러 간 거예요. 라이브 카페 같은데. 그 남자가 진짜 친구처럼 그냥 정말 반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 못 준비했으면은 그냥 뭐 종이 돌돌 말아서 해줘도 돼요. 우리 그냥 같이 살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프로포즈. 똑같아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저는 정말 똑같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봐라. 무조건 큰 거가 좋아. 아. 일단 바꿔보자 이러세요. 저는 좀 반대예요.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피아노도 치면서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피아노 치면서 남자가. 홍승우 씨 생각하는 거지. 태연 씨는? 저는 배용준 씨처럼 눈에다가 목걸이 해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상대방이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해봤고요. 그냥 상대방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아무렇게나 해도 저는. 저는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저녁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둘이 딱 가고 이렇게 딱 12시 땡 할 때 저한테 프로포즈를 해주는 이렇게 회전문마에 불이 켜서 돌아가는 거 못 들어가요! 경비 아저씨가 막고 혼나고 난리 나요! 빌려야죠 뭐 카페 같은 데나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 이렇게 거기를 빌리는 거예요 통째로? 네 그래서 그곳을 안 몰라요 나만을 위한 장소로, 그죠? 네, 나만을 위한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네. 로맨틱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네. 맨날 영업 끝나면 갈 수 있어 맨날 영업 끝나면 갈 수 있어요 수고하러 나 진짜 좋은 거 있습니다 내가 할 때 이거 방송에 말 안 하려고 쓰려고 했는데 버스가 얼마 안 하더라고 시내버스를 빌리는 데가 시내버스를 빌려가지고 기사 아저씨를 해놓고 테이프에 녹음을 해놓는 거지 제가 읽어주는 거죠 네 홍대에서 우승민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렇죠. 아무개야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결혼해줄 수 있겠니 우승민 씨 이 여자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하시겠는데요 지금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프로포즈 성공할까요? 뭐 이렇게? 이게 대략 난감이 요 타이밍에서 전화가 와버리면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아버리면 아무 소용 없거든 아니 전화 받으면 그나마 나아요 타자마자 그런 약간 에러가 있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예전에 그 종합병원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매력적이죠 제가 진짜로 좀 해보고 싶었던 게 반지를 제가 삼켜서 그 배가 아파서 맹장 수술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맹장 수술했는데 왜 반지가 있으면 야 내가 그러니까 여자가 없지 아니, 왜요? 왜 목숨을 걸고 그러는지 나 이 정도로 사랑한다 어떻게 하래 집착이 아니 그래도 반지 같은 거에 가긴 했었지 그 여자가
구두 같은 거 좋아해 봐. 오지 타범인지 생각을 해봐요. 여자 입장에서도 반지 깨끗한 반지 케이스에서 딱 꺼내는 게 좋지 막 뚫고 막 네 장을 뚫어가지고 반지 갖다 주고 누가 좋아요? 말고 이런 거 하세요.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취소할게요. 아니, 그럼 말어 그럼. 다 말어 그럼. 자 그러면은 2위입니다. 2위. 왜요 왜요 두 분 왜? 아니 옆에 보면 재밌어요. 뭐 하면 나는 리액션하고 그럼요 진짜. 리액션이 방송에는 얼마나 그 활력소를 네. 주는데 아니, 좀 크게 하면 좋은데 나한테 막 장동민 씨도 리액션 좀 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2위에 리액션 많이 해야 돼. 2위 더블 S 공 이렇게 진짜 이쁘시죠? 이쁘죠? 김현중 씨 자체가 또 워낙 이쁘잖아요. 와 진짜 이쁘다. 이쁘다. 와 진짜 아, 남자들이 저렇게 이쁜. 눈이 진짜 예쁘신 것 같아요. 만화 속에 같았고. 나오는 굉장히 예쁜 순수한 성기 씨 같은 분. 제가 그 MBC에서요 뭐 여장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때 여자의 마음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옆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분장을 했어요. 메이크업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속눈썹 좀 더 긴 거 써. 그럼 나도 저거보다 좀 더 긴 거 하게 되고 뭐 액세서리 같은 거 하면은 화내 막 코디한테. 난 더, 저거 뭐, 쟤 저거 하잖아! 난 뭐야, 이게! 여자의 마음이 아니고, 네 마음이지. 아니, 아니. 근데, 네 거기 있었던 마음. 분들이 다 그랬어요. 다. 다 이거 하면은, 난 더, 이거 펄 더 발라달라고 하고, 뭐하고, 힐 더 높은 거 신게 해달라고 하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장이 잘 어울리는 꽃미남 베스트 10. 대망의 1위만 남았는데! 누굴 것 같아요? 영웅재 중이요. 영웅재죠? 네. 박형림 언니. 일로 와. 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네. 오. 장근석 씨. 인터넷에 다니는 여자 얼짱 그런 사진사냥이죠. 예쁜 여자 사진. 뭐 지금 당장 소녀시대 들어와도 전혀 손색이 없네. 환영합니다. 장근석 씨 1위 축하드립니다. 네. 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하신 와. 소녀시대 꽃미남 선발대회 그 영예 1위를 제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탑 모델 오현웅 씨 소녀시대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아, 물론 다 좋지만, 다 좋지만. 네, 그 중에 저 유리 씨 유리 씨 1위 총점 40점 중에 39점을 받은 1위는 유리다. 빨리 그러지 마요. 참가 번호 몇 번일까요? 아, 3번일 것 같아요. 3번. 3번이었으면 좋겠어요. 참가 번호. 감사합니다.
가장 멋진 기류수. 캔디, 기다려! 니가 씨 엄마! 니가 씨 엄마! 선생님! 선생님!